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파가 닥쳐오니 단단히 대비해라. 이렇게 멘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주말에 한파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었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 가을에, 10월에 한파주의보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얼마 전까지 에어컨 틀었었는데 이제 에어컨 그 코드 다 뽑고 지금 일단 내년에 이제 다시 여름 되면 청소하려고 다 차단기도 내려버렸거든요. 네. 에어컨을 이제 안틀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선풍기 이제 조그만 거 이제 서큘레이터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추워서 못 틀겠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추워져서 이제 보일러를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한번 이제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보일러를. 그래서 아마 그 개별 난방 쓰시는 분들은 다들 지금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많이 틀었을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트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중앙 난방 하시는 분들도 중앙 난방을 트시는 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7년 만에 10월 한파주의보가 떨어졌는데, 한파 경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로 갔을 때, 그리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15도 이하 아침 최저 기온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때 한파 경보가 내리고요. 그리고 한파 주의보는 지금 그좀 단계가 그 단계 아래죠. 한파 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그러니까 경보는 15도고 주의보가 10도 이상이에요. 근데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로 가서 한파 주의보가 발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12도 이하. 그러니까 경보는 15도인데 이거는 12도네요. 12도 이하 아침 최저 기온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에 따라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그래서 약간 그 도수의 차이가 있죠. 15도, 뭐 10도, 15도, 12도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한파주의보도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해지면 한파 경보까지 내리겠죠. 근데 10월 달이면 아직 좀 가을 좀 할로윈 데이도 있고 이래서 호박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가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늦가을이긴 하지만 아직 눈이 내리고 막 빙판길이 얼고 이러진 않았는데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한파주의보가 빨리 발령된 만큼 한파주의보에 관련된 주식도 예년보다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추위가 다가오면 뭐 보일러, 패딩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먼저 보일러 업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보일러 업체 하면 이제 경동 나비엔이 생각이 되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집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성인가? 대성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경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경동, 뭐 대성 셀틱, 그리고 귀뚜라미, 뭐요 정도 있는데 그 지금 이 경동 나비에는 사실은 겨울철 수혜주인데 계속 올라 버렸어요. 너무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지금 네. 보면은. 이미 여름철에 피크를 찍어버렸거든요. 지금 2021년 8월 달에 역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2018년도 그 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지금 다시 그 부근에서 종가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그래가지고 경동나비에는 겨울 수혜주라고 계절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연초부터 달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동나비엔 그동안 콘덴싱 기술로 그 열이 폐열 회수라고 하죠. 열이 날아가는 거를 다시 잡아가지고 또 돌리는 열 효율을 높인 그 콘덴싱 보일러를 뭐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 바꾸면. 그것 때문에 또 이득을 받고 북미랑 이그 러시아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경동나비엔이 그 북미에서는 콘덴싱 온수기.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인구가 너무 많고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빈부격차가 심해요. 물이 안 나오는 집이 많아요. 뜨거운 물이. 이게 희한하죠. 저 미국은 뭐 메리어트 호텔도 있고 막 아니 무슨 라스베가스 가면 휘황찬란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막 생쥐 나오고 무슨 그 배드버그 있죠, 막. 이거 여행 갔다가 미국 그 침대에서 자다가 배드버그에 물려가지고 막다 부어오르는 거 그거 많이 있잖아요, 후기. 그런 집이 많아요. 그 온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온수기를 쓰는 집이 아직도 많아요, 이게. 예.
순간 온수기가. 순간 온수기는 그때 데워가지고 온수기에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우리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의외네요. 예, 우리나라 최고예요. 이게 그래서 북미에서 콘덴싱 온수기가 엄청 잘 팔렸어요. 그리고 러시아에는 벽걸이 보일러. 러시아는 워낙에 그 사계절 온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보일러의 어떤 계절성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그 계절성이 없죠. 희미한 곳인데 여기서도 콘덴싱 벽걸이 보일러 이쪽이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를 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사계절 동안 겨울철에만 수혜가 있었던 그런 게 다 약간 지워져 버렸어요.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업계 전체를 따졌을 때 보일러 및 가스 온수기 수출액 중에 경동나비엔이 84.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그 보일러 업계의 그냥 그죠. 최강자죠, 그냥. 네. 우리나라 보일러 업계가 총 수출하는 양의 85%가량을 경동나비엔 제품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랑 유럽에서 이 그 해외 진출을 열어버리니까 국내에서 그 계절적인 그 한정된 약점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8월 달까지 오히려 달려버린 거예요, 지금. 달리고 지금 3개월을 쉰 다음에 다시 지금 겨울철 모멘텀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전고점을 다시 한번 두들기면 8월 달에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약간 흐물흐물해져 있거든요. 그 벽이, 매물벽이. 지금 다시 가면 약할 때 다시 한번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8월 달보다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지금 딱 좋은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북미에서는 아까 그 온수기가 뭐냐면 가스관 교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50년 된 집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20년만 돼도 막 재건축 리모델링 안 했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예. 거기 4, 50년 된 데가 많아서 가스관이 다 노후화가 됐어요. 근데 가스관을 교체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콘덴싱 온수기, 그걸로 대박이 난 거고, 러시아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혹한에서도 원활히 작동하는 가스 보일러 나비엔 에이스, 예, 요게 에이스 역할을 한 거죠. 그 말대로. 그래서 이런 그 히트 제품들이 해외 수출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경동나비에는 더 이상 겨울철 수혜 아이템이 그 아니다. 수혜주가 아니다. 근데 지금 겨울철 수혜주로 갖고 온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겨울철 모멘텀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철 수혜주로 그냥 한정된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이제는 뭐 사계절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딩 업체 좀 알아보죠. 신성통상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롱패딩들을 지금 롱패딩까지는 못 봤는데 플리스 입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네이처홀딩스 얘기 드렸는데 네이처홀딩스 제가 어제 그 터미널에서 한 10명 넘게 봤어요. 길거리에서 가는데 그 플리스를 네. 그 양털을 엄청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커플룩으로도 많이 입고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예, 플리스가 이미 그 유행이고 더 네이처홀딩스가 플리스 히트를 친 거고 다 플리스를 이제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패딩을 입어야 돼. 너무 이제 여기서 더 추워지면은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패딩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2017년에 평창 롱패딩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였던 롯데백화점이 탑10에다가 발주를 왕창 해가지고 이게 물론 나중에 롯데백화점에서 그 떠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긴 했으나 탑10 롱패딩을 완전 살려줬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 역전의 계기가 마련됐고요. 신성통상의 탑10이 예. 탑10이 그 전에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SPA 브랜드들의 그 어떤 그 출격에 다 멸망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다 완전히. 왜냐면 유니클로가 들어오고 자라가 들어오고 H&M이 들어오고 한때 가로수길에 다 있었잖아요.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A세컨드 제일 모지게 하는 그것까지 있었죠. 그래서 신성통상의 탑10은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2017년에 평창 롱패딩으로 발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딱 거기서 그 시점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뭐 온라인으로 전화해서 온라인에서도 엄청 잘 팔린다. 그리고 얼마 전 또 지금 줄 쓴 것도 나왔죠. 뭐 알갈보 많은데 근데 저는 개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뭐 줄 서면 어때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줄 서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세력이 약화됐다. 지금 그 모습만 보면 유니클로 와이도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 150만 원짜리인데 무슨 5만 원인가?
그러니까 원래 네. 150만 원, 막 명품은 아닌데 150만 원 할인한다고. 예, 그 150만 원으로 올려놓고 파는 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유니클로가 그거 보고 막 이제 줄을 150m 또 줄 서 있다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부활하니 많으니 했는데 실제로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 불매 운동 이후에 180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140개로 축소했어요. 물론 내세운 거는 그렇게 내세웠죠. 우리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니까 이걸 오프라인으로 축소하는 원래 과정이 있었다. 근데 그 과정이 하필이면 왜 항상 그렇게 우연으로 맞아 떨어지냐 이거죠. 기업이 하는 말은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네. 그때 탑10이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확장했어요. 2016년 하반기에 매장 수가 134개였는데 지난해 말에 425개가 됐습니다. 지금 탑10이. 많이 늘었네요. 이게 무슨 네 배를 올려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겨울철 한파로 지금 롱패딩 플리스가 인기인데 탑10이 지금 점포를 엄청 늘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완전 재미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신성통산이. 그리고 재밌는 게 이나영 씨한테 제가 안 친하니까 인터뷰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네. 이 유니클로 모델이셨잖아요. 원래 이게 이나영 씨가. 근데 탑10이 데려갔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뇌피셜인데 이나영 씨도 솔직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때 DHC 논란도 있고 엄청 많았잖아요. 그랬죠. DHC가, 예. DHC는 그 자체 방송이 있는데 자체 방송에서 우리나라를 엄청 그거였어요. 완전 디스를 했는데 그래서 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어쨌든 이 지금 이나영 씨가 탑10 모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유니클로가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뭐 150m 쓰고 그거에 헷갈리면 안 돼요. 직접 실적이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유니클로 매장 수가 4,50개가 없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고 그거를 지금 다 탑10이 가져갔어요. 탑10이 가져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SPA 브랜드 2위에 올라섰어요. 지금. HMM 자라를 제쳤다니까요. 지금. HMM 자라를 저도 지금 사실 거북이 자라 입고 있는데 요즘에 안 샀거든요. 저도. 거북이 자라, H&M 자라가 지금 몰락은 아닌데 많이 축소가 됐어요. 많이 축소가 됐고 뭐 가로수크리든 강남역만 가보셔도 아시잖아요. 그 매장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임대료를 못 버텨서 그런 것도 있고 인건비도 못 버티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탑10은 코로나19 시대인데도 이렇게 늘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위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이제 유니클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서 유니클로 모델이 이나영 씨가 탑10으로 간 거에다가 그 유니클로가 몰락하고 탑10이 성장하는 이게 약간 오버랩 되면서 지금 뭔가 되게 잘 됐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클로의 모델이던 이나영 씨가 탑10으로 오고 그리고 유니클로가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신성통상의 탑10이 성공을 거두고 거기다가 한파주의보가 일어나서 롱패딩의 계절이 오는데 탑10의 플리스나 롱패딩이 잘 팔릴 수 있는 점포 접점들이 많아졌는데 여기다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여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성통상은 그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 속을 겪는 가운데 딱 만들어놨는데 드디어 호기를 맞은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항상 오거든요. 네. 기회가 살아남아가지고 버티면 항상 기회가 오는데 한번 왔어요. 드디어 기회가 신성통상에게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뭐 그 일본 그리고 스페인 스웨덴 다 그거잖아요. H&M 자라 이런 게 그 SPA 브랜드들이 한동안 득세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한번 저무는 시대에서 신성통상의 그 탑10이라던가 우리나라에 또 스파오가 있죠. 얘네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람을 한번 타는 지금 시기가 딱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우리나라 SPA 브랜드들도 기회가 왔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한번 뜰 수 있는. 지금 여름철에는 한번 완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니클로가 그 여름에 입는 그 시원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신성통상의 탑10이 비슷한 걸로 꺾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아이템을 한 번만 더 꺾으면 예, 내년에는 이제 더 좋은 위치에 올라설 수가 있겠죠. 신성통상의 탑10이 기대가 되고 스파워도 그렇고 우리나라 SPA 브랜드들이 약진 그리고 그 겨울철 수혜주 네. 이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철 의류 관련 기업 하면은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번 신성통상을 주목하는 이유 뭐 특별한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고점을 다 돌파를 해놨고요. 2015년과 네. 2019년에 커다란 고점을 그 2021년 6월달이죠. 6월달에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금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네. 상황에서 스토리가 일단 다 좋고요. 그리고 2018년에 롱패딩 이걸로 이슈가 되었을 때 탑10의 롱패딩
롱패딩이 있구나. 요거를 알렸고, 그래서 아이템이 여름 아이템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 아이템도 있네. 예, 요걸 알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울 아이템으로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뭐 FNF의 디스커버리도 있지만 신성통상의 탑10, 그리고 스파오, 이런 SPA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그 롱패딩 이런 거는 단가가 조금 쌀 거예요. FNF의 디스커버리는 롱패딩 가격대가 세요. 그리고 뭐 아까 더 네이처홀딩스의 카이만 이런 거는 프리미엄 롱패딩이고, 요거는 이제 신성통상의 탑10이나 스파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위주로, 이제 그 수능도 봐야 되고, 이제 수능 보면은 뭐 소개팅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롱패딩이나 이런 숏패딩도 좋고 롱패딩도 좋고 뭐 플리스도 좋고 이런 거를 입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많이 샀잖아요. 네. 노트북이나 이런 거 3, 4개씩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학습용, 게임용, 뭐 그 집에서 하는 거 다. 그래서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노트북을 안 사니까. 그럼 이제 신학기로 노트북이나 패드를 사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뭘 사주겠어요? 롱패딩을 사주겠죠. 롱패딩, 숏패딩, 뭐 자켓 이런 걸 사줄 거예요. 이제 나가니까. 애들이 집에 있었을 때는, 언택트일 때는 게임기나 그 학습용 패드 이런 걸 사줬지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밖에 나가게 되면 옷을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지금 딱 맞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리고 코로나로 이 동남아에 있는 공장들이 셧다운이 지금 빈번하게 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 신성통상의 공장도 뭐 문을 한 달 정도인가 닫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도 들은 것 같은데요. 대목을 앞두고 무슨 리스크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네. 그 신성통상이 만약에 그게 큰 문제가 됐다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조정을 크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조정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 반도체 부족보다는 뭐 그런 것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의류 쪽의 그 부분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동나비엔부터 좀 투자 전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 흐름이 좋죠. 경동나비엔은 8월 달까지 이게 마치 무슨 빙과류를 만드는 업체처럼 네. 선풍기를 만드는 업체처럼 그렇게 가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파세코 같은 것도 보시면 이거 보세요. 파세코도 원래는 뭐죠? 후세인이 죽을 때 캠핑 난로 파세코 거 안고 죽어서 CNN에 나오고 뭐 그거였잖아요. 원래 캠핑 난로. 네. 근데 여름철 아이템인 창문형 에어컨을 만들어가지고 여름 시즌에 올라 버려요. 7월 달에 물론 밀렸지만 53%까지 올랐었잖아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아이템이 변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경동나비엔도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경동나비엔하고 파세코랑 원래 다 겨울철 보일러 캠핑난로 이 겨울철 아이템 수혜주였는데 여름철에 올라버리는 지금 이 상황이 발생돼버린 거예요. 지금 둘 다 비슷하게. 근데 경동나비엔도 그렇고 파세코도 그렇고 그 여름철에 달린 것의 후유증으로 쉬어버리니까 겨울철 수혜 그게 또 온 거죠. 지금 네. 눌림목을 거쳐버리니까 겨울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또 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사서 7만 원, 8만 원대를 다시 가면 아까 말한 대로 매물대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뚫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막 80점을 계속 수학점수 80점 맞다가 거기를 못 뚫는데 82점을 한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87점, 88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탄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성통상도 마찬가지죠. 신성통상은 아예 뚫어버렸습니다. 아예 그게 지금 2015년부터 이어진 6, 7년짜리 매물대거든요. 2015년에도 한번 있었고 2019년에도 한번 있었고 이런 것들은 신성통상은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좀 작았었고 테마에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이런 산과 골이 깊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뚫어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네. 뚫어버렸거든요. 뚫고 여기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3,600원대에 사서 얘도 4,500원, 5,000원을 바라볼 수 있는 흐름. 그래서 둘 다 이제 겨울철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으니까 한파경보 그리고 그 뭐 대설 주의보 무슨 눈 첫눈 내리고 이런 거 소식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버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타이밍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적인 상황도 상당히 괜찮고 계절적인 수혜 요인도 괜찮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경동나비엔 신성통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